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저를 비롯한 베를린 시민들의 발이자 애증의 대상, 베를린 대중교통 비퍼기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용 방법까지 오늘 이 영상에서 알아봅니다. 먼저 BVG가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BVG는 Berliner Verkehrsbetriebe, 즉 베를린 교통공사의 약자입니다. 에밀리님, Berliner Verkehrsbetriebe는 줄이면 BV인데요. 걔는 어디서 나온 거죠? 그거는요, BVG가 원래는 Berliner Verkehrsaktiengesellschaft, 즉 베를린 교통 주식회사였어요. 근데 이 회사가 베를린 시에 의해서 공영화가 되면서 이 사명은 바꾸되 BVG의 약자는 그대로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명쾌해. BVG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의 종류로는 먼저 U-Bahn, Untergrundbahn, 지하철, 그리고 버스죠. 마지막으로 Straßenbahn, 전차, 길 위에서 다니는 그 전차 아시죠? 요거는 독일에서는, 아니 베를린에서는 보통 트람이라고 많이 불러요. 다른 지역 가면 트람이라고 안 하는 지역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Straßenbahn, 베를린에서는 트람. 아, 에밀리님, S-Bahn도 있잖아요. 아, 그거는요, S-Bahn은요, BVG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독일 철도, Deutsche Bahn에서 운영하는 거랍니다. BVG 하면 딱 생각나는 그런 상징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특유의 색상 조합, 노란색하고 검정색하고 이렇게 아주 강렬한 대비를 이루는 이 컬러 조합이 BVG를 아주 잘 표현해주는 상징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밀리님, 그거 보고시아 도트문트 색깔인데요. 재밌는데 이거? 그리고 BVG 하면 역시 특유의 아주 독창적인 그런 마케팅 전략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베를린이란 도시 자체가 아주 자유분방하고 정말 징하게 자유분방해요. 이곳의 대중교통인 BVG에도 거기에 맞춰서 광고를 굉장히 잘 만드는데요.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Ist mir egal, egal, man mach Umzug, ist mir egal, man auf Pferd, ist mir egal, man auf Mann, ist mir egal, egal, City Rittis, ist mir egal, Oma mit Gruftis, ist mir egal, Bart an Ladies, ist mir egal, egal. Heute nicht. BVG가 벌인 광고 캠페인 중에 제가 특히 좋다고 생각했던 거는요, 성소수자 분들과 연대하는 의미에서 Regenbogen, 무지개의 문양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막 베를린 한복판에 진짜 최대의 관광지 중에 하나인 알렉산더 광장 지하철역에다가 막 바닥에 막 무지개 깔아놓고, 또 2호선 있어요, 아예 그냥 열차를 다 무지개로 칠해놨던데 좋더라고요, 예쁘고. 여기서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이렇게 BVG가 다양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지속적으로 마케팅 포인트로 삼는 이유는 역시 베를린이란 도시 자체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다양성의 도시이기 때문이겠죠. 제가 튜링엔 살다가 베를린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와, 여기 진짜 별난 사람 많다, 이 동네 참...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좀 살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비롯한 일상 속에서 또 미디어 속에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접하다 보니까 나랑 좀 다르다는 이유로 섣불리 이상하다거나 뭐 특이하다거나 별나다고 규정을 지을 권한도 내게는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다양성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부터는 베를린 대중교통 BVG에 대한 fun facts 그리고 약간의 이용 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